어제 7월 28일 일요일 저녁 7시 13분에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지역과 어제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저녁 7시 13분 발생한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과의 비교를 해보면, 먼저 2011년 살리코해역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2024년 7월 28일 어제 발생한 일본 살리코해역 지진의 진앙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3,084km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은 북위 38.322도, 동경 142.360 9도이며, 살리코해역 지진의 진앙은 북위 112.9도, 동경 129.9도입니다. 이두 지진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비교하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 북동쪽 해역이고, 어제 발생한 이 살리코해역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의 동북쪽 해역에 위치합니다. 2011년 살리코해역 동일본 대지진과 2024년 7월 28일 어제 발생한 규모 5.3의 살리코해역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활성 단층을 비교하면 두 지진은 서로 다른 활성 단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해구 남쪽 살리코해역에 위치한 판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역에서 판이 충돌하며 발생한 대규모의 해구형 지진입니다. 한편, 어제 2024년 7월 28일 발생한 살리코해역 지진은 북위 12.9도, 동경 129.9도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인 북위 38.322도, 동경 142.369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서로 다른 활성 단층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주로 일본 해구를 따라 위치한 활성 단층이 있는 반면, 어제 발생한 살리코해역 지진은 이와 다른 지질 구조 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어제 7월 28일은 중국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1976년 7월 28일 새벽 3시 42분, 규모 7.8의 지진이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를 강타했습니다. 인구 70만여 명의 허베이성 중심 도시였던 탕산은 지진으로 23초 만에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탕산 대지진이 발생한 날인 7월 28일, 바로 그날 어제 일본 열도 전체를 흔드는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7월 28일 일요일 저녁 7시 13분에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3,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날 새벽부터 이날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한 살리쿠 해역까지 새벽 0시 58분 이와떼현 내륙 북부 규모 4.2, 2.4, 오전 6시경 후쿠시마현 아이즈 규모 2.0, 1시간 뒤인 7시 8분경에는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4.0, 다시 오후 2시 17분에는 다시 한번 이와떼현 내륙 북부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후에 서두에 말씀드린 살리코해역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제 계속되는 이러한 강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기 위함일까요? 태풍과 강한 저기압은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듯이, 현재 태풍은 중국과 일본을 계속하여 강타하고 있습니다. 또한 3호 태풍 개미는 필리핀과 대만을 지나서 중국 복권성에 상륙 후에
지금은 어느새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을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후쿠시마에 다시 한번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중국 당산 대지진 그리고 태풍의 시즌이 와서 일본 열도를 계속 흔드는 지금 어제 발생한 일본의 연속 지진은 매우 불안한 모습입니다. 2006년 일본 정부의 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한 바로 그 살리쿠 해안으로부터 400km가량 떨어진 해역의 진앙에서 진도 8.6의 강진이 만약 대부분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5시에 발생을 한다면 그 충격과 쓰나미 등으로 인해서 2,700명이 희생되고 만 채가량의 건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말했으나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6년 후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어제 7월 28일에 이러한 일본의 살리쿠 해역 인근과 살리쿠 해역에서의 연속 지진들은 이 지하의 마그마의 활동과 연결될 수가 있고 이는 해저 화산 활동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동북 지역 살리쿠 해안의 해저 화산이 최근 계속되는 태풍과 장마 전선 그리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언가 큰 폭발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브레고리 지역의 강진들을 살펴보면 7월 21일에 과테말라 페드로 피누라에서 규모 6.2의 강진, 하루 뒤인 7월 22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고 6일 후인 어제 7월 28일에는 일본 살리코 해역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상황 역시 지진 동향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7월 23일 중국 신장 티베트 윈난성의 지진 또한 23일에는 이 구이저우성 규모 4.6, 신장 4.3, 4.2 특이점은 어제 28일에 베트남에서도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4.5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 베트남 지역을 살펴보면 발생 지역이 이 베트남 중남부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콩툼 지역으로 이 바로 경기도 다낭시로도 불리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베트남 다낭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어제 규모 5.1의 강진이 베트남에서 발생했습니다.